그래서 고려인들이 좀 대표 민족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뭐 다른 나라도 러시아, 뭐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똑같이 고려인들이 많이 없어요. 뭐 그래서 그 다툼할 때도 야, 너 고려인이라 자기 나라로 떠나라고 그런 말이도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무슨 사람인가? 우리 고양이도 없고, 우리 기다리는 나라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고 자란 곳을 떠나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한 한국행. 하지만 공항에 내린 순간 깨달았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나오자마자 오, 여기다. 김일이나 씨는 온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조건이 까다롭지만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땅 한국에서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찾았으니 이제 남은 건 자랑스러운 한국 국적을 얻는 일뿐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런 나라를 준비해놨죠. 우리를 받았어. 우리가 돈 벌기에 그런 기회가 생겨서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네, 생각해요. 오후 5시가 되면 출근했던 고려인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둘 쉴 곳으로 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이 음악 소리는 뭐죠? 다들 한국인이신가요? 아니면 고려인이신가요? 얼굴만 봐선 모르겠는데요. 코리안 사람들 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다 이렇게 나라 여기 한국에 와서 저기 손녀들 봄에 크레미스를 우린 그냥 같이 못 와서 춤도 추고 재밌게 시간 보내고. 고려인 3세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자녀의 아이들을 돌보러 입국하는 고려인 2세들도 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힘들게 살아지. 힘들게 살아. 돈이 작지. 지금도 우리 저기 우즈베키스탄 나라에서는 저기 월급도 없고 살기 힘들어요. 살아생전 고국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인들에겐 새로 찾은 삶이고 행복입니다. 선물 같은 일상이죠. 고사항 다 지나갔어. 시간이 다 지나가고 우리 지금 행복하게 살지. 유창하진 않지만 어눌한 한국어로 부르는 아리랑 한국조가 우리가 같은 뿌리임을 느끼게 합니다.